네, 단원 마무리 3단계 개념 용암 문제입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만 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X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를 보면 플라스크 속에 공기를 빼고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108.11g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크 자체의 질량은 108.11입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25도씨 일기압, 여기서도 25도씨 일기압이라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가 있다. 이 상태에서 부피가 고정되는 거예요. 누구? 플라스크의 부피로만 고정이 되겠죠? 이때 가의 플라스크에 산소를 가득 채웠던 질량이 109.56g이래요. 그러면 결국 산소만의 질량은 109.56g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108.11g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산소의 질량이 몇 g이냐면 1.45g입니다. 즉, 삼각 플라스크 부피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산소의 질량이 1.45g이라는 거죠. 이때 X로 채웠다는 111.01이에요. 그럼 X라는 기체는 111.01에서 108.11을 똑같이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이렇게 2.9g의 질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온도와 압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몰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몰수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몰은 뭐분의 뭐?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그랬는데 몰이 동일해요. 그러면 O2의 분자량분의 그치? O2의 산소의 분자량분의 그치? 얘몇 분자량? 1.45g이랑 맞아요? 자, 같대요. 누구의 분자량과 X의 분자량분의 2.9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고. 몰수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구하는 건 X의 분자량이니까 대각선을 곱은 같다 하면 1.45 곱하기 X의 분자량을 X라고 해봅시다. 그냥 2.9, 그 다음에 누구의 분자량? O2 분자량이라 해볼게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분자량은 1.45, 2.9 곱하기 O2의 분자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몇 배예요? 약분하면 2죠. 즉, O2의 분자량이 몇 배라는 거야? 2배라는 소리겠네. 근데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주겠죠. 이 문제가 좀 잘못된 점이, O의 원자량은 얼마다? 그렇죠. 16이라는 걸 주었어야죠. O2니까 32 곱하기 2에서 답은 얼마? 64. 분자량은 단위 안 쓴다 했으니까 6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LNG와 LPG 주성분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LNG의 주성분은 메테인, LPG의 주성분은 프로페인과 뷰테인입니다. 자, 1g 속에 들어있는 H 수는 뷰테인이 가장 많다. 여기 볼게요. 얘는 CH4, 그 다음 얘는 C3H8, 얘는 C4H10이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풀려면 여기도 또 줘야 돼요. 단 C의 원자량은 12, H의 원자량은 1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테인의 분자량부터 계산하면 16이 되겠죠. C 하나에 H 3개니까. 그럼 얘는 C 3개, 36에 8이니까 44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얘는 48에 10이니까 58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몇 그램? 1g 속에 있는, 자, 그럼 기억해볼게요. 1g. 자, 메테인은 CH4는 16분의 1몰, 맞죠? C3H8, 프로페인은 44분의 1몰, 맞아요? 몰 분자가. C4H10은 58분의 1몰, 맞아요? 근데 이건 분자의 덩어리의 몰수고. 이때 누구? 수소 원자 수를 찾으려 했으니까 수소 원자는 메테인은 몇 배? C4H4니까, H4니까 4배. 얘는 몇 배? 8이니까 8배. 얘는 몇 배? 10배니까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얘는 4분의 1, 얘는 44분의 8, 얘는 58분의 10이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누가 제일 크다? 메테인이 제일 크다. 자, LNG와 LPG 주성분이 완전히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는 같다. 자, 우리 이걸 무슨 수소로 한다? 탄화 수소라고 한다. 누구와 누구로만 구성이 돼 있는 C와 H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네는 불태우면, 탄화수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태우면 무조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먼저 메테인부터 해보면 CH4니까 누구랑 반응하면? 산소랑 반응하면 CO2와 H2O가 이렇게 나와요. 반응 계속 맞춰볼까요? 빠르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C3H8, 프로페인 O2,
CO2H2O에. 왜? 들어가는 게 C와 H밖에 없으니까요. 계속 맞춰볼게요. 3, 4, 그 다음에 6, 4니까 10이죠? 이렇게 5가 될게요. 자, C4H10, O2, CO2, H2O. 자, 여기 4개, 여기 6개, 5개. 그래서 원래 4, 2, 8, 9, 14예요. 맞아요? 그래서 7, 2, 1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를 해보면 CX와 HY로 계산됐을 때 O2랑 만나면 CO2와 H2O가 되는데 여기는 X개 있으니까 X, 여기는 Y개인데 2배니까 2분의 Y 해줘야 2, 약분 돼서 Y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몇 X개? 2X개 여기 몇 X개? 2분의 Y개인데 2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X 플러스 4분의 Y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물질은 같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페인 몇 그램? 22g 완전 연소하였는데 그럼 우리 식 쓰면 되겠죠. 프로페인 자, 디귿 C3H8 OO2는 3CO2 4H2 H2O인데 자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 우리 다른 말 없으면 몇 리터? 22. 몇 리터? 4리터 그치? 1몰의 부피는 22.4리터 그럼 몇 그램? 22g 완전 연소시켰다 그랬죠? 그럼 우리 이거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자 원래 분자량이 44니까 44분의 22 몇 몰? 0.5몰 그러면 1일 때 0.5니까 그치? 산소의 부피는 몇 배? 5배. 그럼 몇 배? 2.5몰이에요. 그러면 1몰이 22.4리터를 했으니까 여기다 2.5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정답은 56리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25도씨 실린더에 탄소 12g과 산소 48g을 피스톤에 정지해서 고정해서 넣었대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연소시킨 다음에 다시 온도를 25도로 냉각한 뒤에 피스톤의 고정장치를 풀었대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먼저 첫 번째는 25도로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 온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압력은 물론 고정장치를 피스톤이 정지하면 고정장치를 고정한대요. 즉 더 이상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고정장치를 고정한다. 그 다음에 피스톤의 고정장치를 풀었어요. 그럼 피스톤이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고 나서 정지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피스톤이 정지한다면 대기압과 내부 압력은 무조건 같아요. 즉 대기압과 압력이 같아지는 거야. 즉 쉽게 설명하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가 있다. 아보가드로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도 탄소는 12, 그 다음에 산소는 16이라는 단서가 빠졌는데요. 자 먼저 해볼게요. 고체인 탄소를 산소와 연소를 시키면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이산은 탄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에요. 이때 탄소는 몇 그램을 가지고 있고 12g, 산소는 몇 그램? 48g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되겠죠? 자, 12분의 몇? 12. 몇 몰? 1몰. 산소는 O2니까 32분의 48. 몇 몰? 1.5몰이 되는 겁니다. 즉 반응 전에는 1몰과 1.5몰이 존재하고 산소는 이산화탄소는 0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반응 개수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확대 한번 해볼게요. 반응 개수비를 생각을 하시면 1대 1대 1이에요. 탄소 1몰이 있다면 산소도 몇 몰만 있으면 돼요? 1몰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1.5몰 과량이 있죠. 그래서 모든 반응을 결정하는 한 개의 반응물은 누가 된다? 1몰짜린 탄소가 된다. 그럼 반응 중에는 어떻게 된다? 자 얘가 마이너스 1몰이 빠지면 얘도 얼마? 마이너스 1몰. 얘는 몇 몰이 생겨? 1몰이 생기겠죠. 그럼 결국 반응 후에는 1 빼기 1이니까 여기 0몰, 1.5 더하기 빼기 1이니까 여기 0.5몰 남고요. 얘는 0 더하기 1몰이니까 1몰이 남겠죠. 맞아요? 그러면 C가 완전히 연소된 후에는 실린더 속에는 O2, 0.5몰인 O2와 CO2 1몰이 함께 존재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는 연소 전후가 같다. 기체인 건 누구예요? 고체인 얘는 빼면 기체는 O2와 CO2밖에 없는데 반응 전에는 1.5몰의 O2만 있었지만 반응 후에는 0.5몰의 O2와 CO2 1몰이 있네요. 그러면 결국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온도 감량이 같은 몰수에 비례하니까 여기도 1.5몰 얘네 둘이 더해서도 종류에 관계 없으니까 1.5몰 부피가 같겠네요.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디귿을 왜 틀렸나 볼게요. 연소 후에 실린더에는 총 물질 2.5몰이다. 자 전에는 1.5몰이었지만 반응 후에는 몇 몰? 그렇죠 1.5몰이가 틀렸겠죠. 되셨나요?